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돌아온 3월에 살까 말까 시간입니다. 세상에, 벌써 3월이라니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지 않나요? 2월부터 출시된 신제품들 중에 핫한 것들만 가져왔습니다. 저는 21호의 웜톤 피부를 가지고 있다는 점, 민감성의 복합성 피부라는 점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과는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저는 브랜드의 입장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뿅! 살까 말까 첫 번째 제품은요, 사실 두 가지를 들고 왔어요. 오랜만에 가지고 오는 마스카라 신제품이에요. 바로 메이블린 제품과 베네피트 제품입니다. 이번에 메이블린에서 더 폴시 푸쉬업 엔젤 워터프루프 마스카라 18,000원의 가격으로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마스카라 장인의 신제품이 나왔는데요, 바로 베네피트에서 베드겔뱅 마스카라를 출시했습니다. 33,000원의 가격으로 출시되었습니다. 메이블린 마스카라는 어플리케이터가 촘촘하게 원사이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부에 묻지 않도록 얇게 디자인이 되었고요. 반면 베네피트의 베드겔뱅 마스카라는 원뿔형의 굉장히 두꺼운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제품 다 물에 강하다 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메이블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워터프루프라고 아예 제품 명에 적어놓은 상태이고요. 베네피트 베드겔뱅 같은 경우에는 36시간 동안 워터 레지스턴스 기능이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 쓰던 제품보다 이 제품이 과연 좋은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바로 에뛰드하우스의 컬픽스 마스카라와 이 두 제품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눈 한쪽씩 마스카라를 바르고요. 그리고 눈가에 파우더 처리를 하고 나서 마스카라를 발랐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조건에서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베드겔 100 마스카라, 과연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36시간 무엇? 우선 자국이 조금 남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근데 다른 블로그 리뷰나 포토 리뷰를 봐도 아실 수 있겠지만 속눈썹 볼륨이 약간 불규칙하고 볼드하게 발리는 경향이 있어요. 볼륨 각도도 다소 처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속눈썹이 대신 굉장히 굵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메이블린 마스카라는요, 처음 딱 발랐을 때 이거 컬픽스 마스카라보다 좋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첫인상은 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가루 떨어짐은 무엇? 베드겔뱅보다 가루 떨어짐이 훨씬 심합니다. 아무래도 얇게 코팅되는 장점이 있는 만큼 얇아서 잘 떨어져 나가는 단점도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베드겔뱅 마스카라는 속눈썹이 얇은 그런 분께 추천을 드려요. 요거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스타일을 갖고 있어서 막 이 스타일 자체가 뭐 나쁘다 좋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메이블린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테스트만 매장에서 하셨을 때는 오 이거 너무 좋은데? 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마음과 함께 떨어지는 가루들, 이거는 어떻게 좀 어렵더라고요. 딱히 구매를 추천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제품인 것 같아서요. 아쉽지만 메이블린 마스카라는 마세를 드릴 거고요. 베네피트의 베드겔뱅 마스카라는 글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메이크업포에버에서 나온 신제품 쿠션이죠. 라이트 벨벳 쿠션입니다. 가격은 6만원대로 출시가 되었고요. 색상은 Y225번을 데려왔어요. 근데 메이크업포에버 인스타그램에 보시면 요 짜서 사용하는 파운데이션이잖아요. 여기다가 앰플을 한 방울 떨어뜨려서 브러쉬로 섞은 다음에 사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확실히 손등에 비교했을 때도 브러쉬로 바르면 더 얇고 촉촉하게 발리고요. 그렇게 커버력이 높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굴 반반을 나눠서 브러쉬랑 퍼프 두 가지 방법으로 쿠션을 한번 발라봤는데요. 퍼프는 확실히 세미매트하게 코팅되는 느낌으로 조금 더 화장한 것 같은 완성도가 있어 보이는 표현이 되더라고요. 다만 브러쉬로 바르니까 확실히 윤광이 좀 더 돌고 자연스러운 연출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앰플을 한 방울 떨어뜨려서 조금 광을 내보고 싶은 부분에 발라봤는데요. 그야말로 물광 표현이 되더라고요. 위에 발랐던 레이어가 벗겨지지 않고 위에 잘 얹어지는 느낌이라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6시간 뒤에는 확실히 물광 표현을 했던 부위는 그냥 처음에 세미매트하게 발랐던 것처럼 변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놀라웠던 점은 화장이 밀리지 않고 각질 부각도 적고 좀 모공 요철도 상당히 매끈하게 메워주는 편이에요. 단점이라고 하면 다소 아쉬운 커버력 정도? 그리고 T존이 살짝 번들거린다는 거? 그래서 강한 지성이신 분들은 좀 사용하기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홍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살짝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번 메이크업 포에버의 라이트 벨벳 쿠션
저는 사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월 달에 살까 말까 제품은요, 오랜만에 기초 제품을 가져왔어요. 특히 봄에는 메이크업 기초로 사용하는 제품 찾기가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가벼워야 되고, 근데 번들거리면 안 되고, 화장 밀리면 안 되고, 굉장히 기준이 까다롭죠. 근데 이번에 반가운 리뉴얼 소식이 들려와서요, 희망찬 마음을 가지고 리뷰해보는 제품, 바로 라네즈의 새로운 워터뱅크 모이스처 에센스입니다. 환절기가 다가오면서 피부가 상당히 당기고 조금 건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워터뱅크 에센스는 이번에 새롭게 두 가지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모이스처 타입은 건성 그리고 복합성용이고요. 하이드로 타입이라고 있는데 하이드로 타입은 지성 피부용입니다. 이번에 리뉴얼된 에센스는 베지터블에서 추출한 그린 미네랄 워터 그리고 해안 심층수가 들어간 것이 특징인데요. 좀 더 깊은 영양감을 주고 싶다 하실 때는 정제수보다는 이런 미네랄이 풍부한 베지터블 워터가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시면 더 좋겠죠. 에센스 제형이 굉장히 가벼운 편이에요. 그리고 사용감도 좀 뭐랄까 깔끔한 느낌? 얼굴에 발라봤을 때도 상당히 그냥 산뜻하게 흡수가 빨리 되는 편이에요. 수분도 테스트는 기본이겠죠?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라네즈 워터뱅크 모이스처 에센스를 발라주었고요. 아무래도 제품을 바른 직후에는 당연히 수분도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르지 않은 쪽과 6시간 뒤에도 과연 더 촉촉하게 유지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확실히 수분도가 굉장히 잘 유지가 되고 있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발랐을 때 에센스라도 좀 자극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 제품은 발랐을 때 막 그렇게 번들거린다거나 자극적이라거나 그런 느낌이 없어서 편안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이크업 기초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얼굴 한쪽에만 모이스처 에센스를 바르고요. 파운데이션을 양쪽에 모두 발라서 바르지 않은 쪽보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봤는데요. 근데 놀라웠던 점은 제가 에센스를 바른 직후에 파운데이션을 발랐거든요. 그럼 보통 대부분의 에센스가 많이 밀려요. 근데 이 제품은 화장에 밀림 현상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부담 없이 촉촉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도 좀 괜찮다라고 했던 제품이 바로 워터뱅크 SS 오리지널 버전이었어요. 근데 이 제품이 이번에 리뉴얼 되면서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라네즈의 리뉴얼된 워터뱅크 모이스처 에센스는 사세를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여러분의 요청이 폭발했던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나스의 신제품 파운데이션입니다. 나스에서 내추럴 레디언스 롱웨어 파운데이션이 출시되었는데요. 가격은 72,000원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백화점 파운데이션 가격이 점점 비싸지는 것 같지 않나요? 점점 5만원, 6만원, 7만원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이거 샀을 때 이게 72,000원이라고? 그래서 아니 가격이 너무 비싼 거 아닌가? 뭐 그렇게 통이 엄청 크지도 않은데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했던 건 취소합니다. 양을 조금만 짜도 정말 넓게 도포가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세미매트하게 발리는 제품이다 보니까 커버력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제가 요즘 매일 사용하는 에스쁘아 비글로우하고 비교했을 때도 다소 커버력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송보송하게 마무리되는 편이라서 밀착력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리고 매장 직원분이 이 제품은 손으로 바르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통 나스 파운데이션 하면 근데 또 하나의 논란이 있죠. 바로 색상인데요. 그래서 또 제가 준비했죠. 여러분이 헷갈려하시는 색상 두 가지, 바로 몽블랑과 고비인데요. 두 가지 색상을 얼굴 반반에 펴발라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밀도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얼굴에 얇게 펴바르면 노란기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목이나 팔에 그냥 슥슥 발라보면 이거 너무 노란데? 이거 너무 핑크인데? 라고 생각이 드실지도 몰라요. 근데 얼굴에 직접 얇게 펴바르면 노란기라던가 붉은기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얼굴에 얇게 찍어준 뒤에 손으로 펴발라주면 화사한 느낌으로 좀 연출이 가능한데요. 대신 피부 각질이 잘 일어나는 사람이라면 펴바를 때 각질이 살짝 일어나긴 합니다. 건성 피부이신 분들은 더 당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건성 피부이신 분들에게는 비추를 하는 제품입니다. 6시간 뒤에 지속력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몽블랑은 살짝 핑크 베이스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홍조가 좀 비치는 걸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얼굴이 조금 붉어 보이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홍조가 있다면 고비 컬러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지속력도 괜찮고 밀착력도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피부결 요철을 부드럽게 감싸는 느낌은 들지 않고 그냥 피부 위에 아주 얇게 찰싹 달라붙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은 피부결은 매끈한데 약간 뭐 톤이 얼룩덜룩하다든지 그런 분들이라면 얇게 펴바르면 피부가 정말
예뻐 보일 수 있는 제품이에요. 하지만 모공이 약간 울퉁불퉁하고 좀 피부결 자체가 요철이 있는 피부 같은 경우에는 발랐을 때 그냥 그 요철이 다 드러날 수가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좀 부드럽게 요철을 완화해주는 피부 표현을 좋아하는 편이라 저한테는 이 제품 살짝 2% 부족하지 않나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제품은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는 제품이에요. 글쎄를 드리도록 할게요. 살까 말까를 또 보고 싶다 하신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그때까지 안녕! 만날 수 없어, 만나고 싶어.